이거는 이름이 정말 생소하네요. 척골 충돌 증후군. 손목 뼈가 길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그 앞서 보셨던 이제 방아쇠 수지와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네. 그 시청자분의 사연 맞습니다. 같네요. 아까 전화 주셨던 분께서 그 손목뼈가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오른쪽 손목에 새끼손가락 측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당날개 보면은 뼈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 뼈 치킨 윙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뼈 두 개 끝에 부분 보시면 오돌뼈가 있는지를 아시나요? 그 오돌뼈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오돌뼈를 이렇게 띄어내게 되면은 그 당날개의 뼈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몸에도 그 전완부라고 하죠. 이 전완부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뼈 두 개를 손목 부분에서 이어주는 오돌뼈가 있는데요. 그 오돌뼈가 똑같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뼈 중에서 손뼈 하나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위에는 손목에 있는 뼈랑 이제 부닥치는 증상을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현재 보시는 이제 다양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정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파란 선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큰 뼈를 이제 요골이라고 하고요. 네. 왼쪽에 내려와 있는 그 뼈가 긴 뼈를 이제 척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골과 척골의 이 면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죠. 네. 이어지고 있는 게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은 맨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요골에서 이렇게 관절면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척골을 만나는 부분에서는 턱이 지게 되죠. 네. 턱이 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맨 왼쪽처럼 이렇게 바르게 내려오지가 않고 척골이 맞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척골 양성변이라고 하는데요. 네. 척골이 옆에 있는 요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것을 척골의 양성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척골이 중간 사진처럼 요골보다 척골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척골의 음성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 같은 척골의 양성변이가 있는 경우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일종의 그 퇴행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위에 있는 손목뼈랑 화살표 방향으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오돌뼈 같은 조직이 삼각섬유연골복합체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날개 끝에 붙어 있는 오돌오돌하는 그 오돌뼈가 되겠습니다. 그 오돌뼈의 그 손상을 동반을 하게 되겠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이 지금 마지막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손목의 그 척측의 통증이라 함은 그 새끼손가락 측에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목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 이름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네. 의외로 이 네.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서요? 네, 아주 많으시고요. 그 중년 요것도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중년 여성분들이 걸레를 짜거나 이렇게 할 때 그쪽이 아픕니다. 라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화살표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은요.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걸레를 비틀어서 짤 때나 네. 맨바닥에서 푸시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문을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손을 짚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혹은 그 문 손잡이나 드라이버 등의 공구 등을 돌릴 때 네. 화살표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에 통증이 있게 되면은 네.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묵직한 통증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악소리 나는 통증이 오는 건가요? 찌르는 통증? 처음에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시큰거리는 통증이고 묵직한 그런 통증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방치를 오래 하게 되고 네. 통증이
반이 되게 되면은 악소리가 나면서 힘이 딱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악소리 나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 병이 오래 많이 진행을 오래 하는 경우가 거다.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예. 질문을 드린 게 주위에서 이렇게 갑자기 맞습니다. 힘이, 짚으면서 예. 아!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조금 증상이 많이 좀 네. 지연이 된 거라고 하니까 꼭 맞습니다.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인 손목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그 왼쪽 사진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주먹을 꽉 쥐지 않고 찍은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파란색 화살 표시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파란색 화살 표시가 척골과 손목뼈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간격인데요. 이 정상인들도 주먹을 꽉 쥐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요.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이런 주먹을 꽉 쥐는 동작에서 역동적으로 손목의 척골과 손목뼈 사이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의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보시다 보면은 현재 그 빨간색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손목뼈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멍이 들어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그 손목뼈에 이렇게 멍이 드는 사진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요. 척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뼈에 멍이 드는 증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진에는 이게 고래들이 부딪히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 손목 MRI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고. 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윤곽선이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돌뼈 조직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요골과 척골을 이어주는 그 두꺼운 그 조직이 되겠는데요. 연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연골 조직인데요.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척골이 길게 되면은 위에는 손목뼈랑 계속 부닥치게 되죠. 그 부닥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그 연골 조직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다가 끊겨 있고 다시 이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게 되죠. 마치 이것을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새우 등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이에 껴있는 그 손목 삼각선 연골이라고 하는 오돌뼈가 되겠습니다. 그 연골에 손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은 네. 우리 그 주부 같은 분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걸레를 짤 때 이게 시큰거리다가 악소리 나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가 좀 대표적인 증상일 것 같고 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핸들을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핸들 돌리다가 손목에 통증이 호소가 되면은 운전할 때 좀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내가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일 수가 있다. 이 부분 조금 유념을 하고 지금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돌뼈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가 손상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오돌뼈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사진을 네.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 제가 이제 닭날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이 그 국민 음식인 만큼 그렇죠. 예, 치킨 예, 많이 드시죠. 예,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그 요골과 척골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요. 손목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그 오돌뼈, 그러니까 연골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그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거로도 안 되면은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서
염증 있는 조직만 제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뼈와 뼈끼리 부닥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뼈의 수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척골의 키를 낮추는 척골 단축 절골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뼈 늦게부터요 유유로 되어 있는데 치료를 받은 이후에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뼈에 그 절골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뼈가 이렇게 이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회복 기간이 좀 걸리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을 받을 때는 그럼 회복을 어느 정도나 고려를 하고 좀 받게 되나요?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아, 그래도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고정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